네, 지난 2주 동안 왜 VNS가 없지? 이상하다? 하신 분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푹 쉰 만큼 더욱더 재밌고 유쾌한 사진들을 모아왔습니다. 얼른 만나볼까요? VNS 오픈! 첫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요, 바로 접니다. 제가 이 플로리다로 2주 동안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 많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좀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진 않으시고요. 제가 이 예쁜 바다 앞에서도 VNS 해야 되는데 주간배구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정말 가득했는데요.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상큼한 VNS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다음 사진은요, 김연경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김연경 선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식빵이죠. 식빵을 가득 안고 찍은 이 사진을 보고 저도 빵 터지고 팬들도 빵 터졌는데요. 실력에다가 재치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김연경 선수네요. 얼마 전에 또 이성규 위원이 이소영 선수의 별명을 아기곰이라고 잘못 말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하지만 이소영 선수는 조금 이 별명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개인 SNS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면서 곰인형을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소영 선수 조금 동글동글하니 곰인형을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변 분위기가 환해지는 이 사진. 제가 이 사진을 미국에서 보고 내가 왜 출장을 갔을까?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바로 유노유노가 절친인 한선수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계양체육관을 찾았는데요. 보시면 여기만 조명을 비춘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투샷 자주자주 부탁할게요. 오늘 라떼맨도 또 다른 분신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라떼 걸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